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의 실습을 12주 동안 같이 하게 된 이경연입니다. 자, 조리원리 실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영양사 때 한번 또 공부해 보셨고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일단 처음 접할 때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조리원리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조리원리지만은 여기에서 요즘은 여기에서 조리과학 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절대 쉽지 않고 또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조리과학 이전에 또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식품학, 식품화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 범위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지 문제를 가지고서도 유지의 산패 문제를 물을 때는 식품학 문제가 되겠지만은 기름을 이용한 튀김 요리를 물어볼 때는 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계 범위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식품학 및 조리인데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 전에 물었을 때는 또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꽤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잠깐 문제 정리, 경향 정리를 조금만 하고 가게 되면은 작년 2017년도 이제 2교시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8점짜리 8번 문제로 해서 2점짜리 문제가 나왔던 것이 참기름, 들기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거저중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참기름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 물어봤던 거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들기름 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들기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이름 쓰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은 참기름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참기름은 천연 항산화제인 이것과 토코페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기름은 굳이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온에 놔둬도 되지만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인 이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참기름 속에 들어있었던 천연 항산화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쇠사물이잖아요. 쇠사물이 들어있다 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였었고, 들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이름은 뭐예요? 리놀? 뭐예요? 레산이에요? 렌산이에요? 레산인 거죠. 근데 이걸 써야 되는데 의외로 이거를 써갖고 틀린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순간 지금 공부할 때는 왜 이걸 헷갈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18에 0, 18에 1, 18에 2, 18에 3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18에 0에 해당이 되는 포화지방이잖아요. 얘는 S, Saturated Fatty Acid. 이거는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무파, Mono Unsaturated Fatty Acid. 두 개짜리나 세 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폴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푸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18에 0에 해당이 되는 이름이 뭐예요? 스테아릭 액시드. 그 다음에 18에 1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올레익 액시드.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니놀 레익 액시드, 니놀 레산인 거죠. 니놀 레산이었고, 니놀 레닉 액시드라고 해서 니놀 렌산. 아, 정답이 니놀 렌산이 맞죠, 참. 이거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두유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대두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에 가까운 것이 바로 니놀 레산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니놀 레산에 해당이 되는 18의 2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약 20%에서 23% 정도를 이제 18의 1에 해당이 되는 올레산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 대두유는 7 내지 8% 아니면 6%까지 약간 낮추기도 하는데, 이 정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니놀 렌산이에요. 그러니까 18의 3이죠. 그래서 비교적 대두유 같은 경우에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산패가 잘 일어나는 이유, 변양 과정이, 변양, 냄새, 콩비린내가 다시, 그러니까 산패 냄새가 아니라 콩비린내가 다시 발생되는 것이 이 7 정도에 해당이 되는